이번 문제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가 아까 썼던 거예요. 블러투를 이용하여 원근감이 느껴지도록 앞에는 선명하고 뒤에는 흐려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아웃 포커싱 효과라 부른대요. 아웃 포커싱 효과. 카메라 좋아하시는 분은 알 거야. 그렇게 해보란 얘기예요. 네,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 보래요. 그러면 앞에는 선명하게 할 거면 샤픈으로 너무 많이 문지르면 이상해지고. 자, 조그맣게 해놓고 훅훅 할게요. 이렇게 한두 번 해주고, 그다음에 블러로 또 엄청나게 크게 해서 화끈하게 한두 번 해주게. 쓱, 쓱, 쓱. 이건 한두 번 갖고 안 된다. 쓱쓱 이렇게 문질러요. 블러. 이렇게 블러. 됐죠? 여기 흐려지고 여기 선명해지고 여기 흐려지고 요 앞에는 이거 선명하자 선명하고 또 갈수록 흐리고 그죠? 예, 그럼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저장하지 말고 닫으시고요. 이제 심화 문제 샘플의 심화 샘플의 4-1번 이어서 하겠습니다. 얘는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이게 그 안전모인데, 안전모에 다른 기능 말고 왼쪽에 있는 툴 중에서 도장 툴인데, 그냥 도장이 아니고 패턴 도장 툴이라고 패턴 스탬프 툴안 했던 건데 그거 하래요. 그럼 겸사겸사 뭐 하는 거지 뭐 우리가. 자, 봅시다. 클론 스탬프 툴은 우리가 했던 거고, 그러면은 패턴 스탬프 툴을 하면 되겠어요. 요거를 눌렀어요. 사용법은요, 옵션. 옵션에 패턴이 이게 눌러보면요, 되게 많이 있는데요. 몇개 없는 사람도 있고, 많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밑에 쪽에는 누가 등록한 거, 학생들이 공부하느라고 등록한 거 떴어요. 밑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요, 더블 클릭하세요. 밑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아무거나 더블 클릭해서 문질러요. 그럼 패턴 들어가는 거야. 뭐 패턴 크기를 조절한다든가 이런 건안 되고, 뭐 그냥 그대로 그냥 하지 뭐 어떻게 뭐 다른 기능은 없어요. 이게 문질렀는데요. 이제 일부러 밖으로 삐져나오게 일부러 해보세요. 일부러 막 밖으로 막 삐져나오고 일부러 막 이게 망치에도 막 묻었어. 지우는 거 해보게. 지우는 게 해보게. 자, 이렇게 했어요. 해가지고 우리가 뭐 잘못됐다 지우려고 지우개 쓰는 거예요. 지우개 문질러요. 지우개로 문질러요. 그러면요 하얗게 돼요. 이게 그림이 다 벗겨져 버려요. 이게 어떤 사람은 난 까맣게 됐는데 나는 빨갛게 됐는데 다 달라요. 문지를 때 나오는 거는요 색이 칠해지는 건데 무슨 색이냐면 이거예요. 배경색. 여러분이 흰색인가 보지. 예, 만약에 배경색이 빨강이었으면 이제 빨강으로 칠이 될 뻔했어요, 지금요. 그럼 취소해야 되겠다, 다시. 그러면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할게요. 그렇게 안 되려면요. 지우개 쓰면 안 되지, 뭐. 그럼 지우개 안 쓰면 뭐 쓰냐면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지른 게 브러쉬잖아요. 그 브러쉬에서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름이, 히스토리 브러쉬,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역사를 흐르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히스토리 문질러요. 복원돼요. 이거 써야 돼. 지우개 쓰면 안 돼요. 지우개 쓰면 안 돼요. 항상 지우개 쓰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백그라운드라는 레이어 속성 때문에 잠겨 있다, 지울 수 없다. 지우개 되면 투명하게 지워지는 것밖에 안 돼요. 투명하게 지워지는 건 투명하게 지워지는 것밖에 안 되고, 투명이 어쨌든 잠겨 있으니까 배경색으로 칠이 된다, 뭐 이런 원리예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하는 김에 이어서 그냥 할까 싶어요. 자꾸 해서 올리는 것도 힘들어 죽겠네요. 힘들어도 예, 힘들어.
그래서 자꾸 이렇게 머리를 쓰게 되는데 어떻게 그냥 묶어서 어떻게 안 될까 막 이렇게 되는데 자 지금 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차피 언젠간 할 건데 닥쳤으니까 닥쳤을 때 해보자 뭐냐면 패턴 등록하는 걸 해보자 닥쳤을 때 해보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얘는요 히스토리 거슬러 올라가서 맨 처음에 문서 열었을 때로 애초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얘는 얘대로 이렇게 밀어놓으세요. 이렇게 문서를 이렇게 밀어놓을 수 있잖아요. 문서를 밀어놓고 새 문서 하나 만들지 뭐. 컨트롤 N 하지 뭐. 자, 근데요. 컨트롤 N 할 때요. 우리가 항상 웹 눌러주는 게 좋다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안 눌러주려면 요거 외우고, 요거 외우고, 요거 외우고, 요거 외우고, 요거랑 요거를 머릿속에 기억을 해놔야 돼. 6개. 예, 정확하게 6개를 기억을 해놔야 되는데. 이게 72, 74 이게 막 어떨 때 헷갈리거든요. 그리고 픽셀이 인치 말고 또 센치가 있고 근데 이거 헷갈리면 안 되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뭐 작업할 때꼭 이것까지 신경 써야 돼? 아, 뭐 신경 쓰기 싫으면 그냥 웹 하면 모든 게 해결돼요. 근데 한 가지 이거는 해야지. 도화지 크기는 해줘야지. 그래서 도화지 크기는 그냥 우린 잘 모르겠어. 일단 100, 100에 100 하죠, 뭐. 근데 여기서 문제지. 여기서. 자, 지금 배경이 도화지가 캔버스가 기본적으로 흰색으로 주어져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아까 우리가 패턴 문질러 봤는데 투명했잖아요. 배경이 투명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얗게 해주면 배경이 흰색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명하게 하려면 여기서 트랜스페어런트예요. 오케이 누르면 레이어가 백그라운드가 없어요. 백그라운드 레이어가 없는 거예요. 투명하니까. 레이어 1부터 애초에 레이어 1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냥. 그냥 생자로 그냥 하는 거죠. 자, 그러시면은요. 패턴 등록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정경색을요. 자기가 생각하는 패턴 색깔이 됐으면 좋겠다. 그 색깔로 일단은 자기가 좋아하는 색을 일단은 선택해 두세요. 일단은 선택해 두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일단은 색깔을 해 놓고요. 그다음에는요. 아까 우리가 여러분 만졌던 패턴이요. 디자인을 전체를 한게 아니에요. 그림을 불러다 쓴 건데 도형이 들어 있어요. 여러 가지 알록달록은 아니다. 여러 가지 도형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 있어요. 손바닥 위에 이게 여섯 개가 다 도형이에요. 사각형, 둥근 사각형, 원형, 다각형, 라인도요. 라인도 직사각형 가느다래서 라인으로 보이는 거지 도형이에요. 라인은 원래 진짜 라인은 아니고 가느다란 사각형인데 그거 말고 우리가 쓰려는 건 커스텀이에요. 커스텀 쉐이프 누르면요 위에 쉐이프라는 글자에 옆에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을 눌러요. 그 그림을 눌러요. 이게 도형이에요. 마음에 드는 도형을 골라서 여기에 드래그를 하는데 너무 크게 드래그 하지 말고요. 좀 여유 공간을 남겨두시죠. 조금 여유 공간을 남겨두시죠. 왜냐면요. 왜냐면 그래야 띄엄띄엄 생겨요. 아니면요. 딱딱딱딱 붙어서 생겨요. 그러니까 띄엄띄엄 하게끔 어느 정도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조금 여유 공간을 주는 거예요. 주변에. 근데 너무 큰가? 이게 패턴 치곤 좀 너무 대문짝만 해서 지금 조금 문제이긴 한데요. 그래서요,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우리 트랜스폼이라고 배웠는데 컨트롤 T라고 있어요. 예, 컨트롤 T 누르면 바운딩 박스 나오는데요. 그걸로 좀 줄여가지고요. 잘 갖다 두세요. 구석에 잘 짱박아 두세요. 구석에다가 잘. 예,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좀더 해야 돼요. 예. 자, 지금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돋보기로 제가 확대를 하는데 사실은 요만큼만 썼으면 좋겠어요. 너무 여백이 너무 남아돌아도 좀 썰렁하고요. 요만큼만 쓰는 게 필요 없거든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임의로 100 곱하기 100한 거지 진짜 그렇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럼 요만큼만 남기고 버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우리 자르는 걸 배웠는데요. 바로 이거예요.
크롭을요. 아까 말한 필요한 부분만큼만 드래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머지 부분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일부러 약간 상하좌우의 여백은 일단 약간 남겨뒀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패턴을 적용을 할 때요. 요만큼이 딱 요만큼이요. 패턴이란 건 반복이죠. 반복, 반복, 반복되면서 그 프린트 문양으로 뿌려지는데 이때 여백까지 같이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여백까지 같이 그러니까 이게 여백이 네 배가 돼요. 그죠? 두 배, 두 배, 아, 이제 네 배가 아니고 두 배라고 해야 되나? 두 배가 되죠, 두 배가. 그죠? 여백이 이쪽 여백, 저쪽 여백 하면서 막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넓이를 자기가 상상하는 넓이만큼의 여백의 2분의 1을 해줘야죠. 그죠? 자, 그럼 엔터 딱 쳐야 돼. 엔터! 엔터 쳐야 돼요. 자, 요거를 등록을 하는데요. 등록을 하는데 에디트에 있거든요? 에디트에 있어요. 등록하는 게 등록이라고 안 불러요. 정의하다라고 불러요. 디파인이라고 불러요. 디파인. 메뉴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없네? 요쯤에 말이죠. 요쯤에 말이죠. 단어가 디파인하고 시작돼야 돼요. 요쯤에 없어요. 밑에 보니까 이런 열리다 말았네. 열리다 말았어. 쇼. 올 메뉴 아이템 누르니까 디파인이 죽어 있는 거 포함하면 세 개야. 디파인, 디파인, 디파인이야. 다두 개는 죽어 있고 하나 살았네. 디파인. 근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쓰려는 건 죽어 있어. 디파인 패턴이야. 살아 있는 사람은 쓰면 되고 눌러서 쓰면 되고 죽어 있는 사람은 이거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거 생각해야 돼요. 자, 죽어 있는 사람은 왜 죽어 있냐면요. 패스가 사용 중으로 돼 있는 거야. 지금 패스가 살아 있어. 오돌도돌하게 패스가 튀어나와 있어. 이거는요, 패스 디자인을 하고 있다. 패스 디자인 ing 상태, ing 상태. 패스 디자인이 ing 상태면요, 정의 못해. 패스 디자인 끝내야 정의할 수 있어. 안 돼. 이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우린 끝냈는데. 포토샵 프로그램은요, 끝낸 게 아니야. 그건 끝낸 게 아니야. 끝내려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끝내는 거야? 패스가 죽어 있어야 끝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패스가 죽어? 어떻게 해야 패스가 없어져? 이렇게 하면 돼요. 요게요, 두 개죠. 폼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기능이 있는 거예요. 자, 요 기능을 알아볼게요. 자, 아까 말했듯이 여기 레이어 썸네일인데요. 역할이 무엇이냐? 더블 클릭해서 해봐요. 더블 클릭해서 색을 바꾸는 기능이에요. 그럼 이 기능 끝났어요? 그럼 이 기능이 무엇이냐? 이 기능이 무엇이냐? 눌러보세요. 눌러보세요. 한번 누르면 패스가 비활성화되고요. 다시 한번 누르면 패스가 활성화돼요. 벡터 마스크 썸네일 창이라고요. 어쨌든 비활성화 시켜준 다음에 에디트, 쇼 올. 살아났다, 살아났다, define 패턴 누릅니다. 그래서 자기 거니까 자기가 이름 자기가 지어야죠. 자기 거 자기가 이름 지어요. 하고, 오케이. 그러면 얘는 정말로 확실하게 이제 패턴 한거 확실하면 얘는요, X, No 하면 돼요. 메모리 돼 있는 거야. 문서는 닫아도 메모리 돼 있어. 일부러 지워주기 전에는 영원히 살아있어. 포토샵 포맷하기 전에 일부러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딜리트 하기 전에는 살아있단 얘기예요. 자, 합니다. 자, 어디서 해야 돼요? 패턴 브러쉬에 패턴 스탬프. 패턴 스탬프. 패턴 스탬프에서 맨 밑에 있습니다. 내려오세요. 내려와요. 밑에 있습니다. 밑에 있어요. 더블클릭 하고 문지릅니다. 너무 많이 문질러서 지우는 거 히스토리 브러쉬.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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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워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워가면 되겠습니다.